1910년 조선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자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인데요. 광복 72주년을 맞아 우당 6형제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방되자 한 남성이 6형제와 식솔 50여 명을 데리고 서간도로 떠납니다. 조선 명문가 이항복의 10대손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입니다. 전 재산 40만 원, 지금 돈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돈은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놨습니다. 서간도에 도착한 6형제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신흥 무관학교는 1920년 폐교할 때까지 독립군 3,500여 명을 양성하고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에게 서간도는 꿈과 눈물의 터전이었습니다. 네, 저도 경주희 씨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전부터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더욱더 구국일념에 타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서간도로 떠난 형제는 이시영 선생을 제외하고는 광복을 맞이하지도 못한 채 각기 다른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6형제의 삶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일대기와 우리가 배우지 않는 그분들의 선조 이야기들까지 볼 수 있어서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 역사박물관이 기획한 영상 전시회 우당 6형제 이야기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혜입니다.